평소 그 우리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 있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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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반대로 자주 듣는 말. 이거 왜 그랬어? 아, 그런 얘기를. 그냥 뭐 오빠 부르면 찾아가면 이거 왜 그랬어? 아, 아. 예.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군요. 예. 예. 주로 무슨 얘기 듣습니까? 저는 뭐 나은이 좀 뭐 예. 씻겨줘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. 어떤 말을 좀 자주 들으세요? 저 혼자 사는데. 저 아니 누구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. 아, 아니, 물론 소문이 예. 소문이 그렇고요. 예. 집에 누구 계신다니? 아, 집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. 예? 어, MC예요 지금. 아, 이제 집에 누가 있다면 귀신이겠죠. 알기 때문에 귀신이겠죠.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. 결혼을 좀 추천하십니까? 해보시니까. 예, 추천합니다. 어, 예. 언제가 그럼 가장 행복하세요? 항상 행복합니다. 어, 항상. 다시 태어나도? 예. 아, 아 진짜예요? 예. 다시 태어나도? 예. 아. 특정한 그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. 나이가 지금 45세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. 굉장히 생각에 빠져 있거나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이해해 주기도 하고 털어내고 싶을 때는 이제 같이 말 상대가 돼 주기도 하고 촬영장에 있던 소소한 얘기들 나누면서 아, 오늘 망친 것 같아. 그럼 나보면 또 달라. 뭐 이렇게 얘기하죠. 내가 못했다. 딴 사람도 알아차릴 만한 데도 많이 있지만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게 있어요. 조금 어긋난 건데 그게 너무 걸려요. 너무 걸려요.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, 또 내 연기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, 흥행은 될까, 굉장한 압박감으로 오죠. 나이 먹으면 편안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. 조심스러워지고 실수할까 봐 두렵고 밑에 후배들 보기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은 오는 또 자괴감이 있고 그래서 마이네임이 이렇게 큰 호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 못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, 최근에. 예. 자신감 떨어지고 내가 과연 언제까지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저한테 큰 용기가 됐어요. 예,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